네, 안녕하세요. 저 KT 벤처스의 이호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난 오랜 한 몇 년 동안 한국 기업의 이제 실리콘밸리 진출이라든지 한국 벤처의 글로벌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제는 많이 나왔는데 한국 투자자의 이제 글로벌 진출, 그다음에 미국 진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KTB가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게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갔고요. 지난 30년 동안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했고 저 역시 이제 한 지난 10년 동안 10년 이상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하면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좀 경험하고 느낀 바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MBA 졸업할 때 사진인데요. 당시 이제 2005년이었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그 초소형 초경량 핸드폰으로 기술로 무장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굉장히 좀 생소했던 개념이고, 근데 그때 이제 졸업 연사로 그 당시 이제 레전드급인 벤처 캐피탈인 그 조한도어가 그때 또 졸업 연사에 또 축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한 지난 10년 동안 투자 그리고 이사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고요. 특히 또 위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런 배운 것들을 사실은 이제 또 새롭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제 초경량 초소형 핸드폰에서 초대형 초투박 헤드셋으로 이렇게 진보 아닌 좀 진보가 있었고 좀 길지 않은 사실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좀 많은 그 테크놀로지와 또 이제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술들이 저희 삶을 많이 바꾸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벤처 캐피탈을 시작했던 2005년부터 이제 작년 2015년까지 보면은 벤처 투자가 이제 한 2.5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동안 이제 나스닥 지수는 한 2.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015년 같은 경우는 그 닷컴 버블 이후로 이제 최대 규모의 벤처 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한 원화로 60조 원 정도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약간 좀 그래프가 좀 끊어지긴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좀 그 벤처 투자 금액과 나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투자 활동 자체가 이제 전반적인 그런 큰 자본 시장의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한 10년 전에는 아직까지도 그 닷컴 버블 붕괴에 좀 그 충격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다만 한 2005년 정도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는 단계고 이제는 다시 좀 좋아지나 보다라는 그런 단계였다가 사실 불과 한 2~3년 지나서 새로 이제 글로벌 경제 얘기가 왔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나오던 얘기가 이제 RIP, Rest in Peace, Good Time이라고 해서 그 좋은 시절이야 안녕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Sequoia Capital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벤처 캐피탈이 그 투자회사들 CEO를 모여놓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주제가 그 Rest in Peace, Good Time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좀 험한 시절을 좀 한 1년, 1년 반 거치다가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이 되고 2013년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유니콘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사실 너도 나도 이제 모두 이제 유니콘이 되기 위해서 달려들던 시기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창업자와 투자자 양쪽에 좀 욕구, 좀 욕망이 좀 분출된 시기인데 창업자 같은 경우는 좀 나도 유니콘이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있었고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제 유니콘을 우리 포트폴리오에다 좀 끼워놓고 싶다 이런 욕망이 서로 좀 이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좀 유니콘인들이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펀딩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게 정말 버블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한 2014년 왓셉 인수 때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제 버블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도 그렇고 이제 벤처도 그렇고 결국에 이게 좀 사이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버블이 꺼질 거냐 안 꺼질 거냐가 중요하기보다는 뭐 언젠가는 이게 이제 사이클이기 때문에 꺼지긴 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2005년 정도에 이제 웹2.0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의 혁신들이 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어떤 것들은 이제 좀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보면은 지금 좀 보면 좀 민망한 그런 트렌드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투자 환경이라든지 그 산업 안에 있으면은 그 만약에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벤처 캐피탈 내에서도 그 FOMO라고 해서 Fear of Missing Out, 그래서 나만 바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트렌드가 나오면은 그것을 좀 투자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게 뭐 2005년뿐만 아니라 매년 그런 것들이 있고 사실은 뭐 지금 최근에 뭐 이제 뭐 언디맨 딜리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런 그 Fear of Missing Out의 연장선상에서 좀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이사회 전경인데요. 실제로 이제 미국 그 벤처에서 이사회 가면 뭐 대충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자리에 이렇게 둘러앉아 있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투자라는 것이 좀 결혼이랑 좀 비슷해가지고요. 그 투자 후 첫 이사회 갔을 때 결혼 후에 처음으로 이제 화장 지운 와이프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죠. 이제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미싱했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미 좀 그때는 너무 늦었고. 이제 같이 살아야죠. 이제 끝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투자자들끼리 얘기하는 게 처음으로 이사회 갔을 때 놀라지만 않으면은 그래도 좀 물어볼 거는 다 물어보고 투자한 거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란히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데 저희 투자자 VC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변호사가 있고 뭐 그 비투자자, 인디펜던트 디렉터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보드를 구성을 합니다.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벤처 업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투자할 때뿐만 아니라 이사회에도 늘 참석을 같이 하고 이사회 그런 이제 볼드 미닛이라고 하는데 이사회 멤버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의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문을 하고 또 경영상의 어떤 그 의사 결정을 할 때 이게 법률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그런 자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이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산업 전문가를 이제 모셔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산업 전문가로서의 식견도 있고 또 투자자도 아니면서 경영자도 아닌 그래서 좀 나름대로 좀 중립적인 좀 의견을 낼 수 있는 좀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난 여기 왜 있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이 이제 토론이 활발하고 이런 문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껴서 있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제 막 토론도 많고 하면은 내가 언제 끼어들어야 되지 하고 좀 당황하는 경우도 있고요. 초반에 특히 그렇고. 그리고 이사회 가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오는 것만큼 참 민망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은 모든 이제 미국 회사들도 대부분 그렇지만은 이제 토론에서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좀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예능이랑 비슷하죠. 이제 예능에 나가면 이제 방송 분량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방송 분량을 뽑는 행동을 보여야지 다른 데서 섭외도 오고.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사실 이제 서로 이제 보드에서 서로 보기 때문에 좀 내가 이제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뭐 던져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막 던지면 이제 편집이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용히 있는 것보다는 막 던지는 편이 훨씬 난 것 같습니다. 경험상으로 봐서는.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예능 초보들도 이제 개인기 준비해 가듯이 좀 자신이 없으면은 뭐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좀 자신이 없으면 미리 좀 자료도 보고 어떤 내용들을 좀 질문하는 게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이제 회사에다 좀 전해주는 게 의미가 있는지를 상당히 좀 준비를 하고 나가서 좀 같이 좀 이사회에 참여하는 편입니다. 사실 모든 회사가 뭐 다 잘 되면 좋죠. 근데 사실은 이제 안 되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잘 되는 회사가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회사가 망하는 게 사실은 고통의 기간도 굉장히 길고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것에 그 고뇌의 깊이도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에 따라서 좀 배우는 부분도 확실히 분명히 많고요. 근데 벤처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통의 시작이 결국 이제 펀딩이 안 될 때 시작이 되고요. 이제 펀딩이 이제 벤처회사는 이제 펀딩으로 어쨌든 오퍼레이션 서포트가 되기 때문에 펀딩이 떨어지는 순간 이제 그 특히 이제 외부 투자자에서 이제 새로운 펀딩이 안 들어오면 이제 좀 곤란해지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이사회나 이런 데서 이제 내부 투자자들끼리 기존 투자자들끼리 이제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가 할까 내가 할까 뭐 이런 걸 좀 보다가 그다음에 이제 좀 그 회사에 좀 구조조정 계획을 하죠. 아무래도 이제 내부 투자자들끼리만 펀딩을 하면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펀딩 규모도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회사의 규모를 좀 조정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 이제 별 생각 없을 때는 그 보통 이제 그 구조조정하고 이러면 뭐 인력 30% 감축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그냥 다 같이 전사적으로 그냥 30% 임원 삭감 이런 거 하면 훨씬 더 이렇게 두루두루 잘 살고 좋지 않을까 사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사실 이제 구조조정에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제 그런 부수적인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 핵심 사업에 좀 집중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게 뭐 물론 1차적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허덕허덕 삽니다. 이게 급여가 많든 적든 다 이렇게 소득에 목까지 털을 만큼 이렇게 소비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급여를 30% 줄이면은 그 전 직원들이 그냥 다 죽습니다. 그냥 차라리 30%를 인력을 줄이고 나머지 70%를 가져가면은 그나마 70%라도 살 수 있는 좀 그런 형태가 사실은 미국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잡 마켓이 굉장히 좀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적고요. 다만 이제 회사가 이제 뭐 유럽의 자회사가 있다. 이러면 이제 그런 유럽 자회사는 상당히 이제 구조정이 힘들고 결국 그쪽 그 노동법이 훨씬 더 이제 그 스트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구조정을 하면 일단 먼저 미국 사람들부터 다 잘려 나갑니다. 그래서 구조정도 이제 해서 안 되면 이제 자본 조정해서 뭐 감자도 하고 뭐 이런 그런 그 정리를 하고요. 이것마저도 안 되면 이제 회사를 정리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제 회사 정리도 잘 해야지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면은 그 망하는 회사에 더 그 추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런 그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좀 정교하게 좀 진행되는 편입니다. 이제 저희 계약서 그림을 저기다 붙여놨는데 사실 이렇게 회사가 잘 되면 계약서 볼 일이 없는데 회사가 안 되면 이제 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다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지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자하는 부분과 이제 이사회에 있고 그다음에 그 위기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한국 벤처와 미국 벤처의 문화를 좀 그런 벤처 사업가가 아닌 좀 벤처 투자자의 입장으로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라인이 뭐 여기는 완전히 그렇고 저 뭐 한국은 완전히 이렇다 이렇게 좀 극명한 차이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고 좀 더 저렇다라는 뭐 그 정도의 차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M&A가 그런 엑시스의 한 8, 90%를 차지를 하고 이제 그 M&A가 좋은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회사의 초기부터 규모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모든 순간에 이제 회사 그 엑시스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성장 중심의 사업 모델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분명히 IPO가 이제 주요 회수 수단이면은 결국에는 이제 상장 요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될 때까지 회수를 못 하고 또 이제 좀 이익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분명히 그렇기는 한데 또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제가 2000년대 중반에 그 벤처 투자 처음에 하면서 회사들을 만날 때만 하더라도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엑시 플랜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IPO는 언제 갈 거냐. 잠재적 인수자는 누가 될 거냐. 뭐 그게 언제 될 것 같냐. 뭐 이런 질문들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적어도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좀 수준 떨어지는 VC다. 좀 이런 좀 느낌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가 좀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에 그 집중하고 거기에 이제 같이 키워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언제 회수할 거냐를 신경 쓰는 이미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이게 좀 B급 투자자다 이런 느낌을 주기 시작해서 늘 묻고 싶어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묻고 스스로만 공부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돌이켜 보면은 이게 M&A냐 IPO냐라는 게 중요하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측면이냐면은 이게 뭐 M&A를 뭐 활성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 결국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M&A냐 IPO냐 보다는 보다 좀 근본적인 거는 너와 나의 그런 이해관계가 일치하느냐 경영자와 직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경영자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투자자와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냐
이 부분이 훨씬 사실은 저 실리콘밸리 벤처와 벤처 투자의 그런 생태계에 가장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IPO를 하면은 대주주가 됐던 소액 주주가 됐던 누구나 동일하게 6개월 이후에 이제 같이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M&A를 해도 대주주가 됐던 소액 주주가 됐던 같은 조건으로 같은 날 매각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IPO를 하면 대주주가 더 오래 보유한다거나 M&A를 해도 어떤 특정 지분만 매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영자와 직원, 그다음에 경영자와 투자자, 투자자와 투자자가 된 모든 이해관계를 좀 분리시키는 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미국과 한국의 좀 더 근원적인 좀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희 VC 같은 경우도 이게 뭐 갑이 아니고 또 창업자가 을도 아니고요. 저희가 회사가 저희한테 가치를 주듯이 저희도 이제 회사한테 가치를 줘야 되고, 그리고 한국계 VC로서 사실은 이제 미국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하면서 사실 저희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가치, 한국 국가의 가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줄 수 있는 가치고, 저희가 좋은 투자를 많이 했던 또 그런 근거도 사실은 그 한국의 삼성이라든지 뭐 LG, 현대,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이런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가치를 좀 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간략하게 그럼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 것 같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 뭐 10년을 내다볼 해안이 있는 건 해안은 없고요. 결국엔 그냥 1년에서 1년 반 앞은 어떻게 될까 정도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 게임 오브 스론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거의 책에 봐도 늘 이제 나오는 얘기가 Winter is coming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겨울이 올 거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좀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막 얼어붙고 막 입이 다 터질 정도의 추위는 아니지만은 분명히 좀 쌀쌀하게 느껴지고 이게 더 추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정도의 좀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 사실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더 오래 들어와서 좀 더 이렇게 좀 극명하게 나타나는 좀 사례가 이제 IPO 같은 경우가 이제 2016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1분기가 지났죠. 1분기에 이제 벤처 회사의 IPO가 이제 6개가 있었는데요. 작년 전체 이제 77개가 있었고, 지난 3년간의 그런 추이를 봐도 확실히 좀 많이 좀 IPO 숫자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놀라운 거는 그 벤처 회사 IPO가 6개였지만 사실 테크 회사의 IPO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IPO 6개 회사 모두 이제 헬스케어 쪽 관련 회사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이제 23개 IPO가 있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하나도 없었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작년에 이제 IPO했던 테크 회사들의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 아직까지 이제 서로 이제 유니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퍼블릭 마켓이랑 그 기대 수준의 차이가 좀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올해 1분기에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하나의 분위기라고 하기보다는 지난 한 3년간, 4년간 이어졌던 그런 추세들이 좀 누적된 현상이고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게 벤처 펀드의 그 결성 금액과 투자인데, 사실 벤처 펀드 결성 금액보다 한 두 배 가까이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럼 남은 돈들은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보면은 이제 소위 이제 크로스오버 인베스터라고 해서 좀 그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이랑 왔다 갔다 하는 투자자들이 좀 이 벤처 시장으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회사들의 몸집을 많이 키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훨씬 더 이제 회사들의 좀 규모가 또 다 유니콘이 될 만큼 좀 비대해진 부분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이렇게 돈은 많이 들어왔는데 지난 한 2년간을 보면 이렇게 회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돈은 들어오고 회수가 적으면은 몸은 커지는데, 이 몸을 유지하려면은 결국에는 이 몸을 유지할 만큼 칼로리를 더 섭취하거나 아니면 이 칼로리를 빼줄 수 있는 좀 소화 메커니즘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펀딩 환경이 녹록치도 않고 최근에 회수도 좀 잘 안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살을 빼기 위해 그 유지하려면 살 빼는 방법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그 살을 그 이제 trim the fat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좀 회사의 몸집을 좀 이렇게 줄이는 일들이 앞으로 한 1년에서 한 1년 반 동안 많은 회사들이 이런 좀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올해만 하더라도 이미 좀 레이스테이지 테크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서 지금 한 10에서 한 20% 정도 레이업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사실은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벤처 저희가 이제 한국계 VC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드물게 미국 벤처 투자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좀 기회를 갖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얻었는데 저희가 이제 투자자 입장으로 확실히 좀 봤을 때 미국 벤처 생태계의 참 중심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사회가 됐던 어떤 형, 뭐 직원이 됐던 회의에서 어떤 컨트리뷰션을 하든 그래서 많은 회사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참여하는 문화와 그것을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부분이 사실 투자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실리콘밸리의 내지는 이제 미국 전체 그런 벤처 문화의 가장 좀 중심적인 생태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벤처라는 거에서 저는 이게 사전을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 아 이렇게 사전만큼 잘 정의한 게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미지의 위험한 곳에 가는 거고 사실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고 확신은 안 서지만 하는 거라는 게 참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너무 확신 가는 것 치고 좀 잘 되는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확신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좀 해보는 것들이 오히려 좀 더 결과가 좋았던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아까도 그 벤처라는 게 사실 이제 벤처 캐피탈의 기원 자체가 그 콜럼버스가 이제 스페인 그 이사벨라 여왕한테 내가 바다 반대편으로 해서 인도 갈 테니까 그 투자해라 라고 해서 이제 그런 벤처 캐피탈이 생겨났듯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그 모든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결국 배가 돌아와서 같이 정산하는 이런 문화들이 참 그 벤처의 중심이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그런 찾아가는 것들이 또 벤처의 중심이고 그것을 또 서포트하는 것이 벤처 캐피탈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신 분들도 이렇게 창업자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창업을 꿈꾸는 분들도 계실 거고 투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좀 그 새로운 곳을 인도를 찾으러 갔다가 이제 신대륙을 만나는 그런 또 놀라운 또 일들이 있기를 또 바랍니다. 또 저도 또 이렇게 미국에서 또 이렇게 한국 VC로서 계속적으로 또 한국 벤처 생태계에 또 계속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를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